안녕하세요. 만투. 만투. 나는 수면제 먹어도 바로 잠들진 않아. 나도 아직까지도 내성이 있더라고. 수면제 끊은 지가 5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내성이 있나 봐. 먹어도 끝도 없어. 끝도. 저 수면제 한창 먹을 때는 정신 빠지고 살았어. 그냥 냉하고 미기력하고 내성 생겨가지고 한 알 먹어도 잠이 안 오고 내가 나중에는 막 4알 이상씩 먹어야지 잠이 살짝 오더라고. 몸도 안 좋고 무슨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래. 자고 일어나면 항상 등골이 서늘해. 지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. 코나 휠렸어.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날이 궁금해. 알지? 아니나다를 핸드폰 보면은 막 카톡 서부터 해가지고 뭐 문자, 전화, 내용, 헛소리 말도 못해. 아니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나 너한테 서운해 미친년아 이러면서 괜히 싸움 시비 쪽. 연락도 잘 안 하고 대면 지내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나 너 꼬라지 맘에 안 든다면서 싸우고 앉아있고 그랬다니까. 5년 전에 헤어진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기억도 하나 없는 남자한테 잘 지내니? 쟈니? 이지라고 앉아있고 보기 좋더라 이지라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냉장고는 다 열려있고 아이고 세상에. 그래가지고 어머 다 치우고 뭐하고 핸드폰 보고 미친년이다 전화 다 돌려가지고 미안해 이러고 해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문 딱 열었는데 앞에 배달음식 이만큼 쌓여있잖니 시켜놓고서 안 받은 거야. 물론 이제 결제는 다 해놓잖아. 짜장면 다 불어있고 무슨 얘 말도 막 커피 막 다 물이 돼가지고 막 다 쏟아져 있고 막 그때는 내가 진짜로 내 정신 때가리가 아니었다니까. 어느 날은 일어났더니 무슨 미역을 넣고 국을 무슨 얘 들통으로 세 통을 끓여놨더라고. 미역국이 아니야 그냥 물에 미역 넣고 그냥 팔팔 끓여놨더라고. 한도 끝도 없어.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다음날은 진짜 머리부터 무슨 일이 있었까?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추리를 하는 거야. 나 옛날에 머리가 허리까지 왔어. 다음날 일어났더니 검정색 머리에 단발이더라니까. 나 일어나자마자 울고 불고 집에서 혼자서 염색하고 가위로 잘랐더라고 머리를. 말해 뭐해. 나 친한 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좀 오라면서 큰일이 났다면서 빨리 오라면서 막 언니 지금 나 죽을 거라면서 지금 못된 일이 일어났다면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서 빨리 오라면서 그 언니가 텍스트 하고 바로 달려왔더니 개똥 좀 치워달라 그러고 아우 미친년이었다니까. 나도 수면제 먹고 옛날에 그 언니가 기가 차가지고 그 언니가 나중에는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나중에는 그 언니가 퇴근하고 지네 집을 데려가더라고. 너 여기서 자 이러고 거기서 자고 내가 굳이 집에 간다 그러면은 따라와. 따라와가지고 잘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그 언니랑 지금 내가 제일 베스트 프렌드잖아. 말은 뭐 약 많이 먹어가지고 씨발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언니가 얘 세상에 나 중환자실에 넣고서 얘 출퇴근하면서 병원비 다 내주고 그랬다니까. 그 언니가 내가 약 때문에 그런 줄 몰랐어. 그냥 나는 힘드니까. 왜냐면 그때도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. 그리고 이 희떡벅떡하는 게 말도 못했었어. 근데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고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가 막 삼시세끼를 집에 있었다니까. 우리 집에 자고 일어나고 이러고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자고 있는 거야 침대 옆에서. 언니 왜 여기 있어 그때. 미친년아 니 무서워가지고 이년아 나 무서워 죽겠어 막 이러는 거니까 그 언니가 언제 한번 울면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. 풍자야 나 언니가 너무 무섭다고 너 잘못될까봐 난 너무 무서워 너가 이렇게 맨날 지랄하고 언니 불러내가지고 똥치우라 그러고 술 먹고 언니를 때려도 좋고 다 좋은데 난 너 잘못될까봐 무서워 막 그러는 거야 울면서. 그래서 그 언니 때문이라도 뭐 또 많이 좋아지긴 했지. 가끔씩 내 방에 들어오잖아 방송할 때 시비 걸려고. 그 언니는 그거였어. 하지마 이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. 하고 싶은 거 해. 언니가 다 뒤처리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. 뭔데 이러면서 어디 가서 사람만 때리지 마. 막 약간 그런 비디오였어 그 언니는. 그 언니가 이제 마담이었는데 야 거기 아가씨가 나만 있었겠니? 지가 집에서 카레 해와가지고 응급실 부르잖니. 일로 와봐 이러면서 밥 먹이면 이제 다른 아가씨도 질투할까 봤어. 놀러 와 이가나 이러면서 같은 언니 또 술을 처먹고 널로 와 이년아 이 정도 주방대로 카레를 쓱 꺼내 봉지에다가 빨리 먹어 밥 먹고 빨리 나와 이러면서. 아가씨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 챙기겠니 너 빨리 밥 먹어 그래야지 이따가 또 일하지 이러면서 그러면 나가면서 일부러 문 꽝 닫고 나가고 이러면서. 메롱 언니 얘 내가 그 언니한테 언니는 정말 친한 언니야 이랬을 때 그 언니가 지랄 연병을 하고 난리가 났었다니까. 내가 너한테 친한 언니니? 난 너한테 친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서 울고불고 막 카톡 대화명에 친한 언니 쩝쩝쩝 이지랄. 그래서 내가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와 뒤끝 개쩐다 이러면서 아니 친하니까 친하다 그랬지 무슨 내가 친한 언니라 그랬다고 카톡 대화명까지 친한 언니 쩝쩝쩝 이게 무슨 일이니 그 언니도 술 처먹고 나한테 맞대맞한다고 술 먹고 갑자기 광주를 가야 된다고 버스터미널 가가지고 광주 티켓을 끊은 거야. 그래서 티켓을 끊었어 내 돈으로. 그랬더니 야 버스 타 빨리 광주 가자 이러고 술 떡이 됐는데 씨발 잠깐 잤는데
연희는 내려가지고 막 버스 밖에서 막 존나고 있더라니까. 막 잘 가라면서 이질 안 하가지고 내가 아저씨 죄송해요 잠깐만 세워주세요 하고 확 내렸다니까. 내가 언니 미친년 아니냐면서 나를 광주로 보내려고 그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야. 언니 또라이야. 언젠가 메롱님과 합방 기대해보자. 근데 그 언니랑 방송은 안 돼. 방송은 안 할 거야. 그 언니랑 방송하면은 영정이야. 내가 얘기했잖아. 메롱 언니가 나랑 정말 제일 친한 언니고 나도 진짜 메롱 언니 가족들하고 우리 가족도 다 친해. 그러니까 그 언니랑 다이다이로 친한 게 아니라 그 메롱 언니의 가족분들도 나를 다 알아. 그래서 나를 막 챙겨주고 김치 보내주고 그리고 뭐 가족끼리도 다 친해. 근데 그 언니는 같이 방송할 마음은 없어. 솔직히 한번 해봤어. 한번 해봤는데 존나 재수때가 없어서 같이 못하겠더라니까. 근데 언젠가 한번 유튜브 안 했대. 아프리카 했대. 야방을 켜서 그 언니랑 같이 술을 먹는데 언니 나 방송 중에 했다. 나와 술 먹자 그랬다가 안 먹어 이랬어 했더니 나와 이년아 나 방송 중이야 그랬더니 얘 같이 방송하자 언니가 도와줄게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갔어. 그때 갑자기 막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언니 욕하면 안 돼 방송에서 그렇게 욕 많이 하면 안 돼 아프리카는 이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그래 욕하지 마 이랬어 그랬더니 뭘 하다가 그 언니가 또 배움이 좀 깊어. 책도 많이 읽고 정치 막 이런 거에 배움 젠더야. 교양이 있어요. 막 방송에서 누가 그때 당시에 정치 얘기를 하니까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막 하는 거거든. 언니 정치 얘기하면 안 돼. 그래? 그래 정치 얘기하지 마.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지 마. 이랬을 때 그래 알았어. 이러는 거야. 근데 시청자들이 언니 뭐 안주 좀 보여주세요. 언니 같이 짠해줘요. 이러니까 언니가 옆에서 보더니 얘 너는 근데 1,00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방송하는 거니? 이러는 거야. 내가 좀 조용해.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맞잖아. 아니 얘네들은 왜 후원을 안 해? 다른 데는 무슨 기사 뜬 거 보니까 하루에 몇천만 원씩 번다는데 얘 너는 어떻게 100원짜리 한 장을 안 받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? 봉사 중인 거니? 막 이래. 조용해. 이랬더니 막 이러니까 얘 아니 뭐 그 뭐 별풍선이 뭔지 하나라도 좀 쏴봐. 얘 불쌍해 죽겠어. 이러면서 술집에서 얘 카메라 한번 보고 시부리짝거리고 얘 카메라에다가 얘 너네들은 방송 보니까 그렇지 인연은 얘 술잔을 얘 카메라에다가 짜가면서 혼자 처먹고 혼자서 얘 카메라랑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또라이로 봐 얘를. 얘 불쌍해 죽겠어 이러면서 얘 아니 너네들도 얘 너무 원하는 것도 많은 거 아니니? 막 이러면서 옆에서 그러는 거 같아. 언니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거 유도하면 안 돼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럼 뭔 말을 해? 욕도 하지 말라. 아 정치 얘기 보니까 정치 얘기도 하지 말라.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100원짜리 안 주고 그 얘기도 안 돼. 뭘 해야 되니? 이러는 거 같고 내가 언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랬더니 방송 안 해 이러면서 하지마 이랬더니 옆에서 또 갑자기 막 겐세이를 죽이는 거야. 뭐 말도 안 되니까 비유를 하는데 너무 야한 비유를 하는 거야. 방송에서 쓸 수도 없는 비유를. 그래서 그냥 방종했잖아. 나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끝나고 얼마 개질했더라는데 나 언니랑 앞으로 방송할 일 없을 거라고. 그때 이후로 그 언니는 방송에 출연이 안 돼. 나한테 가끔씩 그러는 거야. 이제 이 언니는 방송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가끔씩 나한테 장난으로 얘 언니가 방송을 한번 하면 잘 되지 않을까? 이러면 언니는 안 돼. 재미도 없고 언니는 바로 하루 만에 영중방에 나한테도 가끔씩 그래. 얘 카메라 들고 와. 언니랑 같이 방송하자. 이러면 no. 이러면서 방송하고 가겠어요. 싫어요. 안 돼요. 밥그릇을 그렇게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.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야.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사람은 진짜 낭떠러지에서 아슬아슬해 이러지. 그 언니 벌써 떨어지고도 남았어. 주럭수 먼지점프인데 전화 또 맨날 전화통화 1시간 2시간씩 해. 미주야 고소야 했던 말 또 하고 됐던 말 또 하고 뒷담화 깠다가 어만 얘기했다가 그 언니가 가끔씩 이제 웃으면서 나한테 그런다니까. 내가 방송해가지고 저격하면 너는 방송 바로 말아먹어. 그 언니는 아프리카 갬성인데 그 갬성도 잘 안 맞아. 원래 그런 방송이 재밌어. 그건 그래. 근데 무서워. 재밌기는 한데 그냥 일회용이야. 일회용. 편하긴 한데 갖다 버려야 되네. 그 이런 일회용이야. 일회용.